일단 소개하는 동안은 크게 안 내릴 거예요. 사진 하나 찍어요. 여기 요거 치워드리기 전날. 잠시만 기다려 주시죠. 지금부터 스마트한 기업 경영 법률이라는 주제로 종합법률사무소 다원의 김동환 대표 변호사께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김동환 변호사님은 우리 관악구 소상공인의 감사를 맡고 계시기도 합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계약서대로 형님이 말씀합니다. 판사가 인위적으로 계약서가 틀리게 인정하는 경우는 두 분입니다. 물론 이제 계약 내용이 이제 뭐 반사회적 질서를 갖고 있는 뭐 이런 내용이라면 무효가 되겠지만 일반적인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계약서에 써져 있는 대로 효력이 발생하고 판사도 계약서 내용대로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계약서가 굉장히 네. 중요한 거죠. 계약서를 쓰실 때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되고 협상을 통해가지고 유리한 것들은 더 구체적으로 담아야 되고 계약서에 불리한 것들, 협의가 안 된 것들은 담지 않거나 모호하게 만들어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발휘해야 되죠, 협상에서. 그래서 잘 써진 계약서는 황금알을 남겨주세요. 분쟁이 생겼을 때 내 이익을 지켜줄 것이고 나한테 굉장히 불리하게 써진 계약서는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독쇄가 돼가지고 내가 또 활동하는데 거래한테 굉장히 리스크를 타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서의 이제 내용도 일반적인 것들이 쭉 있는 거죠. 일반론은 권리에 관한 규정은 최대한 규정하고 명확하게 하고 의무와 관련된 불리한 조항들은 최소한 규정하고 모호하게 하는 게 일반적으로 협상할 때 계약서의 협상할 때 전략인데 일반론입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채권, 뭐 대금 지급기 뭐 쭉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좀 우리가 계약서 쭉 일반적으로 써주는 것 중에서 중요한 조항들이 있어요. 우리가 넣으면 편한 것들 그런 것들에 관해서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기한이 상실 규정입니다. 여기 밑에서 두 번째 항목이 있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대금을 이제 분할 납부로 이렇게 받는 경우도 있어요. 뭐 한 달씩 이렇게 분할 납부 받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1회를 이행하지 않았어요. 네? 그럼 우리가 이제 1회 연체된 건 달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전체 금액을 한꺼번에 받고 싶어요. 근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그때는 이제 전체를 받으려면 1회 이행했을 때는 전체를 청구할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규정을 두는 게 기한이 상실 규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계약을 했을 때 분할로 뭐 공급하거나 대금을 받거나 했을 때 빨리 전체 금액을 어떤 청구를 하기를 원하시면은 1회 연체시 또는 뭐 2기 연체시 하면은 뭐 즉시 전체를 청구할 수 있다. 기한이 상실한다는 규정을 놓으셨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 은행 같은 데 가서 대출을 받으시면 기한이 상실 규정이 다 있습니다. 거기다 1회 연체하면은 대출금 전에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손해배상의 예정 규정이에요. 우리가 어떤 그 계약을 체결하는데, 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임대차 계약 건물에, 임대인이 이 건물을 철거하고 재건축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잠깐 나갔다 와라. 그럼 나갔다 오면, 내가 재입점 다시 인테리어 공사에서 재입점을 다 해줄 거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손해배상을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믿고 나간단 말이죠. 근데 재입점을 안 했어요. 다시 이제 임차를 재입점을 안 해가지고 문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는데 의무불이행으로 인해서 그럼 우리가 의무불이행 사실이 있다. 이거 재입점 안 한 건 사실 안 했단 말이죠. 근데 재입점 그 위반된 손해액이 얼마냐? 그럼 우리가 입증을 해야지 그 손해배상액을 우리가 소송해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매출들이 이제 영업이익이 됐는데 재입점을 안 시켜서 장사하던 분이 영업을 못했으니까 영업이 손실이 이제 손해가 될 텐데 그 부분을 우리가 입증을 해야 되면 통상적으로 소규모 업체에서는 현금 거래들이 많다 보니까 국세청이나 이런 공신력 있는데 매출 자료들이 많지 않잖아요. 카드라도 이렇게 다 긁어놓은 것들이 있고 그러면 이제 그거라도 가지고 입증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식당 같은 데는 이제 현금 거래들 많은 이런 업종에 있어서는 매출이 없으니까 손해배상에 인정받기가 아주 급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소송에서 어떤 그 입증이나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피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계약서 쓰고 나오실 때 만약에 그 의무한 거 재입점 의무를 만약에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월 300만 원을 주기로 한다 아니면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액수를 만들어 가지고 규정을 약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구체적 손해 입증 없이 그 금액을 청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무불행했을 때 손해가 어떻게 좀 확실하게 어떤 걸 좀 입증하기가 어렵고 규명하기가 어려운 사안들이 있으면 그럴 때는 손해배상의 예정 규정을 넣어가지고 특정한 금액으로 확정을 해놓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분쟁이 됐을 때 금액을 청구해버리면 되니까 소송도 간편하게 되는 거고요. 그 권리를 확보받기도 아주 편해지는 것이죠. 손해배상 예정 규정입니다.
이게 처음에 이제 법적인 그 상식들이 좀 이제 기업 법률 담당하시는 분한테도 관계했던 내용들이고 이제 그런 것들인데 좀 이제 낯설 수가 있습니다. 낯설어도 아, 이런 게 있다더라 기억이 나시고 누구한테 물어볼 수가 있고 문제가 뭐가 되겠다 변호사한테도 찾아서 물어볼 때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런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거래 뭐 대부분 이제 근거리에서 거래를 하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 거래를 하는 게 서울이고 내가 영업하는 데는 상대방 거래처는 이제 뭐 부산인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분쟁이 생기죠. 그럼 이제 소송을 했을 때 관할은 둘 다 있습니다. 금전채무는 원칙적으로 피고 주시고 소송의 일반 원칙은 이제 피고가 사는 곳이 재판 법원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 근데 금전채무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에는 이제 채권자가 사는 주소 서울도 이제 재판 관할이 돼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분쟁이 됐는데 부산에 있는 거래처와 거래하다 보니까 부산에 있는 거래처가 분쟁이 생겼어요. 부산에 있는 거래처가 내가 소송을 피고 주주잖아요, 원칙적으로. 부산에 가서 소송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소송이 뭐 대학도 크고 뭐 그런 데도 본인이 이제 왔다 갔다 할 때 시간이나 비용들이나 관리하는 데 어려움들이 생기시는 거죠. 이런 장거리, 원거리 거래처가 때는 만약 계약서에 이런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는 서울 버전에 대한 상공회의소 운전 소재지 관할을 이제 그 전축 관할로 한다. 그게 이제 우리 중앙법원 서초동에 있는 중앙지방법원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우리 관할구 관할도 중앙지방법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쪽에 가장 접근에 가까운 곳이죠. 그쪽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 관할로 한다. 이런 합의를 해놓으면 그 사건 그 당사자와 관련된 사건은 무조건 중앙지방법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 규정이에요. 유언 부담의 규정은 뭐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상거래, 보통 다 상인이란 말이죠. 우리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거래를 하면 대부분 상인이 됩니다. 상인일 때는 그 시효 같은 거, 물품대금 채권의 시효 같은 것도 업종에 따라 틀려요. 음식 같은 거는 이제 시효가 1년이에요. 1년에 청구 안 하면은 채권이 없어져 버립니다. 청구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납품, 기계 물품 같은 거를 대금을 하시는 분들은 3년입니다. 3년 내에 어떤 법적 조치 안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시효가 소멸돼가지고 나중에 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채권 보조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빨리. 그 중에 상거래에서 가장 짧은 게 6개월짜리가 있는데 뭐냐면 내가 어떤 그 영업용 기계를 하나 샀어요. 샀는데, 이 기계가 하자가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떤 통상에 내가 우리 대표를 갖춰야 될 통상에 기능을 못 갖춰가지고 제 기능을 못해서 내 영업에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랬을 때 그 하자 통제하시는 기간이 얼마냐? 6개월밖에 안 됩니다.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물론 기계에 따라서는 그래서 개별적으로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을 약정을 합니다. 1년으로 하기도 하고 뭐 비싼 기계들은 2년으로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보통 일반적인 물품은 6개월이에요. 6개월 내에 물건을 받자마자 하자 여부를 자기가 검수를 해가지고 6개월 내에 최소한 통보를 하셔야지 6개월 내에 통보가 안 해버리시면은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자 보수해달라고 할 수도 없고 하자로 인해가지고 뭐 손실이 나셔도 청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손해가 나도요. 그러니까 물건 같은 경우는 상인들은 받자마자 검수하고 하자 여부를 6개월 내에 즉시 통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 증명들이 이제 소송 오기 전에 이제 내용 증명 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용 증명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우체국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중요한 의사표시는 이제 내용 증명권을 이용해서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한데요. 임대차 계약에서 이 계약을 계속 유지할 건지, 아니면 말 건지, 이런 중요한 의사표시는 내용증명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내용증명으로 중요한 의사표시를 해야 되느냐?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관련 자료들이 보관이 잘 되게 해야 됩니다. 법률 문제의 관리의 기본은 문서화입니다. 어떤 분쟁이나 거래 관계의 단계적인 문서화 서로 주고받은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나중에 입증하기가 굉장히 수월하고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률 문제 기본 관리의 기본은 문서하다. 회사 같은 데는 그 문서 철저하게 계약서도 철저히 관리하고 그런 것들이 기본이 되는데 요 내용 증명 어떻게 돼요? 내가 이제 내용 증명을 이제 상대방한테 물품 대금을 안 줘요. 최고하는 물품 대금 달라고 최고서를 내용 증명을 이제 발송하죠. 근데 세 개 내용 증명 세 부를 만들어서 우체국을 갖고 갑니다. 동일 내용을. 그래서 하나는 이제 사채부를 갖고 가져가면은 부장을 찍죠. 거기서 찍고 한 분은 우체국에서 보관하고요. 한 분은 이제 발신인한테 주고 한 분은 상대방한테 가서 배달됐다는 기록까지 다 남게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내용이 누구에게 배달됐다라는 내용까지 증명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무사표시 나지 분쟁이 생기면 내용 증명 보낸다 100% 입증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무사표시 내용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내용 증명으로 물품 대금이 엉뚱한 물품 대금 청구가 왔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냥 불안하다 이거죠. 법적으로 이거는 뭐 꼭 답변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사적 간의 어떤 의사의 통지거든요. 의사 표시고 내 어떤 사실에 대한 통지이기 때문에 그걸 답변 의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다만 신분상으로는 그 왔는데 답변을 하고 있지 않으면 이거 인정하는 거 아니냐, 부자 아니면 인정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정황으로 안 좋은 정황으로 이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리하거나 부당한 주장이 내용이 있는 내용 증명이라면 그걸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내용을 그쪽 상대방한테 보내는 것이 추후에 분쟁이 됐을 때 안 좋은 정황을 없애는데 좋다는 거죠. 유리하다는 겁니다. 중요한 그 정도로 하고 내용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채권 뭐 우리도 이제 은행 가서 대출 받으면은 대부분 이제 담보를 달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물품 대금이나 영업상 발생하는 채권을 담보하는 방안들이 있습니다. 그것들 크게 이제 부동산 같은 거 가지고 물적인 담보를 잡는 방법이고 저당권 같은 거죠. 저당권을 잡는다. 인적 담보로 이제 보증을 세우는 거죠. 당신은 믿을 수 없고 거래 위험한 상태고 내가 채권이 물품 대금 특별한 게 있으니까 다른 신용도 있는 분의 보증을 세워달라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거고. 그렇게 하고 이제 또 뭐냐면 동산 이런 채권들을 담보로 제공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계 같은 게 있으면 이제 양도담보를 체결해가지고 양도담보 체결을 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기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자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채무자가 다른데 또 채권을 갖고 있습니다. 채권을 갖고 있으면 채권 양도를 받아서 이거를 담보로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객체에 따라서 뭐 물적 담보, 인적 담보, 그 다음에 동산 채권, 이런 담보들. 뭐 지적재산권도 그 특허 원부에 등재된 지적재산권, 거기 저당권, 물건 없을 때서 저당권도 잡을 수 있고 이렇습니다. 그렇게 담보 활용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갖고 있는 동산 기계들은 이제 하나씩은 가격들이 작다 이거죠. 100원, 1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나는 1000만원짜리 기계가 10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한꺼번에 묶어서 좀 자금 요청을 하고 싶은 방법이 없을까? 이제 그걸 하나의 재단으로 만들어가지고 하기 위해서 이제 뭐 동산 채권들의 담보에 관한 법률들이 이제 생겨납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를 그 동산 채권 담보 목록을 하나 만들어서 등기소에 등록을 하고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부동산처럼 돼가지고 1순위 근저당권, 2순위 근저당권 우리가 부동산 하는 것처럼 하는 제도들이 법에 의해서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뭐 생각보다는 실무상으로 많이 이렇게 운용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실무상 대기업이나 이런 데 쪽에서는 운용이 되는데 이건 소중소기업 쪽에서는 그리고 거래민들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아직 이 사건 아직 못 해봤습니다. 나오기 뭐 통과된 지 한 5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아직 그런 문제도 없더라고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뭐 협의하셨다 추후에 부여되면 이제 우리가 사업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뭐 한 100원을 팔면은 뭐 영업이익이 한 몇 프로 되는지 모르겠어요. 일반 기업에서는 한 10% 정도 영업이익을 내면 굉장히 경영성과가 좋다 이렇게들 하시는데
문제는 100원 팔아서 10원 이익이 생기잖아요. 비용 다 빼고. 근데 100원의 채권이 망가져 버리면 10배 더 팔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팔아봤자 그 부실 채권화 돼 버리면, 또 높은 부실 채권화가 돼 버리면 이게 부득하게 무너지는 겁니다. 채권을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채권 회수 절차가 어떻게 우리가 대금을 못 받으면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보통은 이게 우리가 당사자한테 어떤 소송을 제기하나 법적 조치를 하려면은 그 사람이 인적사항을 알아야 됩니다. 인적사항을 모르면 절차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정확한 신원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실 때 또 우리가 만약 판결을 받아도 채권이라는 거는 그 사람이 일반 재산을 가지고 경매 처분해서 배당받아 오는 거예요. 강제로 매각시키고 매각되면 우리가 뺏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 거래에서 채권, 담보되어 있는 채권은 바로 그 우리 거래 당사자, 일반 채무자의 자력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내가 채권 주신다면 내가 의존할 건 뭐겠습니까? 그 채무자의 자산 변동 현황 이런 것들을 항상 잘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거래하실 때. 그래서 거래하실 때 좀 분위기 좋을 때 뭐 같이 소주 한잔하고 뭐 사업 얘기도 하고, 아 내가 근래 돈을 벌어가지고 뭐 집을 샀느니 어디에 무슨 아파트를 샀느니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아 그 분들 다 들어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돈을 이제 안 갚으면은 그거를 해가지고 어떤 법적 조치를 빨리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고 터졌는데 이 양반은 거래만 했지 인적사항도 뭐 찾아보니까 어디 이상하고 없고, 뭐 주민등록번호도 이게 틀리고, 뭐 재산도 뭐가 있는지 아는 것도 없고, 그럼 그걸 조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기회를 실패할 수가 있는 거죠. 다른 채권자가 먼저 뺏어가 버리면은 이건 뭐 다른 일이 해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 좋은 거래하실 때 서로 간에 사업 내용은 뭐고, 그 사람이 거래처, 거래처에서 무슨 대로 채권이 있으면 거기 집행할 수가 있으니까 어떤 거래처하고 거래하는지, 그 다음에 이 사람 뭐 재산은 증가하고 뭐가 되고 그러는 것들을 좋은 쪽에 서로 간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수첩에 조금씩 기록해 놓으면 나중에 채권 회수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무슨 딱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이 사람이 사업이 이제 무너질 것 같으면 재산을 타에 막 처분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빼돌리고 그러기 전에 이제 우리가 빼돌리지 못하게 가압류를 해놓는 거죠. 우리가 미리 가압류 같은 게 일반 소송 절차는 최소 6개월 걸리겠지만 가압류는 한두 달 정도는 되거든요. 그래서 은밀하게 채무자의 재산에 처분을 하지 못하게 가압류를 결정을 받아서 동결시켜 놓는 거죠. 부정소송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소송을 제기해서 우리가 이제 판결을 받은 다음에 판결이 확정이 되면 이제 그 채무자 재산을 강제 매각해서 우리가 우리 채권을 해소해 올 수 있는 이런 절차로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근데 우리가 보존 조치를 해놓기 전에 우리가 판결을 받아야, 옛날에는 상거래 채권들이니까 좀 틀릴 수 있겠네요. 일반 민사 채권이니까 이제 개인정보들이 굉장히 엄격하게 돼가지고 개인 채무자 간에 발생한 채권재무나 채무재무의 개인정보, 신용정보 조사하려면 지금 이제 판결이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는 사용증 정도 가지고 있으면 신용 고려신용정보가 서울신용정보 같은 데 맡겨서 할 수가 있었는데 상거래가 아닌 개인 채무는 판결을 받아야지 신용조사해가지고 공부상 대상 한번 다 붙어서 조회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판결 절차를 빨리 가셔서 확정을 받고 채무자 재산 같은 거를 타기간에 의뢰해서 공부상 대상들은 다 나와버리면 그 다음에 5년 내에 처분한 부동산 처분 내역도 신용정보 조사해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거기서 딱 찾아보면은 이분이 이제 그 친인척한테 있던 집을 처분한 내역들도 이제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채무 초과 상태에서 또는 채무를 전체 갚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부동산을 처분해가지고 채무 초과 상태를 야기하거나 심화시키는 처분 행위들이 있으면 그거를 다시 취소시켜가지고 채무자 재산으로 돌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행의 취소 소송인데요. 그거는 5년 내에 처분 재산에 관해서 다시 되돌려놓고 돌려놓는 거예요. 다시 그 채무자 명의로 왔으니까 채무자 재산은 다시 집행할 수가 있는 거죠. 강제 매각 절차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으니까.
뭐 이제 그 판결을 이제 뭐 확정받는 건데 집행 절차 가려면 이제 그 판결 확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소송을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네? 많이 걸리고 또 이런 그 증빙 서류들, 금전 채무 같은 경우들 같이 증빙 서류 차용증 같은 게 명확한 증거 서류들이 있으면 우리가 소송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소송이라는 거는 뭐 증거가 부족한 부분들, 권리 관계가 이제 뭐 이게 민법이라는 건 내가 어떤 청구권이 있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해당되는 사실이 있고 주장 사실된 주장이 있고 사실된 증거가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있으면 권리를 인정해 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법이라는 게 어떤 요건이 성취가 되면 어떤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봤을 때 뭐 차용증도 있고 서로 다툼이 없어요. 채무에 관해서. 그럴 때는 이제 간단하게 뭐 지급명령 절차 같은 거를 이용해서 법원에 지급명 신청을 해서 상대방한테 갔는데 상대방도 뭐 채용증 처분도 인정하고 그만큼 또 물리는 통장은 다투봤자 의미도 없다 뭐 이런 경우에는 안 다투거든요. 2주 동안 안 다투면 이제 확정이 돼서 판결이 똑같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급명령 제도 같은 것도 쓸 수가 있고 또 민사거래인데 내가 전부 다 받는 것보다는 좀 하해해서 내가 조금 손해보려도 빨리 해소해서 사업자도 빨리 쓰는 게 낫다 그러면은 민사 조정 신청을 해가지고 각 그 지방법원마다 그 조정센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 신청을 해서 당사자를 불러서 조정위원회 중재 하에 조정을 하게 되면 한 달 내에 우리가 조정 조소 판결하고 똑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협의해서 끝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은 추후에 한번 좀 이용하시면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판결 확정은 왜 필요하냐. 아까 말씀드린 상거래 채권은 일반 채권은 5년이고, 물품대금 채권은 3년이고, 그 다음에 뭐 음식 이런 거, 그런 거 1년이고, 이제 치우고 있단 말이죠. 법적 투출을 해서 판결을 받아놓으면 그 채권은 다 10년으로 됩니다. 10년이 되는 거죠. 10년이 되고, 그 다음에 10년이 이제 뚝, 아무래도 집행재산을 못 찾은 거예요. 못 찾아서 10년이 됐어요. 판결문하고 다시, 그 판결문만 넣고 다시 재판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냥 뭐 기계적으로 다시 판결이 또 나오죠. 그게 10년이 가는 겁니다. 그 채무자가 이제 판결은 그래도 받는 게 좋으냐면 왜 좋으냐면 그 사람은 재산 조절도 엄밀하게 할 수가 있고 또 집행 절차에서 재산 명시 신청도 할 수가 있고 이 사람은 계속 괴롭힐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 시효도 이렇게 연장이 되기 때문에 내 채권을 장기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또 좋은 건 뭐냐면 채무자가 잘 되기를 바라야죠. 지금 형태 재산이 없어도 추후에 이제 어떤 뭐 상속이 된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속자도 집행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게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갚으려면 판결 받으면 이 소재기부터 20%의 이자가 가산이 됩니다. 이게 상당히 이게 올라가는 거죠. 네. 그런 측의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뭐 민사적인 방법으로 이제 채권을 해소하는 일반적인 절차고요. 이게 원래는 이제 그 민사 대금 권리 실현을 위해서 이제 뭐 형사적 절차를 활용하지 말라는 게 일반적으로 네, 법전학이나 이런 데서 많이 합니다. 네. 이 민사 소송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네? 또 이 사람이 백제라 이런 식으로 나오고 나 재산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라 이래 버리면 이제 암담한 거 아니에요. 네? 그 큰 영업 손실을 보고 이제 자기 채권자로서는 아주 뭐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 같은 데는 이제 채무 불이행죄가 있어가지고 채무를 불이행하면 벌금형이나 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채무불이행 이런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기죄로 보통 처벌을 하거든요. 그 중에서 모든 채무불이행죄를 사기로 처벌하는 거 아니고 사기의 구성 요건, 제한된 구성 요건 내에서 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내가 상대방한테 물품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채무 초과 상태고 돈이 나올 때도 없어요. 그런 상태에 불구하고 내가 빨리 어떤 그 갚을 능력도 안 되면서 나한테 물건을 공급해달라는 거죠. 네. 그래도 그 나중에 안 갚아버리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런 사업이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물품을 공급해 달라고 주문할 때 그때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들어가고 다른 데서 결제돼서 우리 갚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승리가 안 되는 거죠. 기반이 없으니까.
그래서 견제 능력이 없는, 그러니까 채무 초과 상태이거나 다른 데서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수입원이 없는 상태에서 물품을 공급받는다든지 또는 뭐 대여를 받는다든지 그러면 그런 경우는 사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기로 고소를 하게 되면 이분이 이제 민사적으로 한 1억 정도 되면은 이제 실형을 선고받을 수가 있어요. 수요 교도소에 가야 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 작은 금액도 행위 태양에 따라 기망의 태양에 따라서 저기 실형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지어는 이제 위험을 느끼죠. 경찰에서 자꾸 조사받으러 와라. 경찰에서 불러서 조사받으러 와라. 그러면 스트레스가 굉장히 올라가는 모양이더라고요. 우리나라 그래도 뭐 한국 현대사에서 문명사에서 그래도 가장 살기 어려운 곳이 교도소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뭐 처음에는 나 몸으로 떼어오게 하는 분 계시지만 막상 수사 절차 되고 뭐 그 악의적 사기가 인정되고 뭐 그 실형이 떨어지고 그러면 없던 돈도 어디서 마련해 갖고 오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악질적인 아주 그런 채무자들, 비성실한 그 채무자들인 경우에는 이런 형사상 사기죄 등으로 고소해 보는 것도 고려해 볼 사안입니다. 그런 것들도 직접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즘 뭐 엄수표 많이 이용하나요? 요즘요? 거의 없죠. 요즘 이용해요? 없어요. 거의 없죠. 요즘요? 예? 많아요? 그러면은 이제 문제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 포인트 좀 할게요. 은 은행에서 그 정형화된 그 책의 책어음 있죠? 이렇게 잘 쌓여져 있는 아주 저기 수표처럼 된 어음책 어음에나 쓰거나 문방구 가도 이제 이렇게 어음 있습니다. 문방구에 가서 어음 팝니다. 예. 또 집에서 어음 요건 그대로 뭐 수치인 약속어음이란 문구, 수치인 지급인 지급지, 발행인 이런 거 쭉 똑같이 A4 용지에 써도 어음입니다. 어음상 책임을 다 부담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어음이라는 거는 뭐냐면 어음은 보통 어음 자체의 목적으로는 움직여지지 않고요. 어음은 어떤 수단성이 있습니다. 보통 어떠냐면 물품 대금을 담보하기 위해서 또는 물품 대금의 지급에 가름하기 위해서 왜냐면 우리가 어음을 발행해서 교환을 돌리면 은행에서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결제가 되니까 옛날에 그런 식으로도 많이 썼다 이거죠. 또 그리고 한 3개월 정도 6개월 뭐 어음을 늦게 발행해가지고 신용을 대출을 좀 지급을 연기시키는 그런 기능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음들을 많이 이용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그래놓고 부도나 버리면 이제 밑에 어음 수치인들이 이제 손해들이 많이 나고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어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음은 어떤 그 수단으로 나 된다는 거예요. 물품 대금 채권에 이제 변제를 위해서라든가 담보를 위해서 또는 뭐 추심을 위해서 추심이라는 데 대신 이 사람이 물품 대금을 받아오게 하는 그런 어떤 요건으로서 이제 어음들이 이제 활용되고 있는 거죠. 대부분은 지금상으로는 담보를 위해서 활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내가 물품 대금 채권이 있는데 이 물품 대금의 채권을 더 명확하기 위해서 어음을 발행하는 겁니다. 물품 대금 채권이면 우리가 소송을 할 때 물품 대금을 물품을 지급한 사실, 네? 그 공급한 거, 뭐 어떤 약정에 의해서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음은 그냥 어음 한 장 그 소송에다 소장에다 어음 하나 사본 붙여가지고 청구하면 끝난 겁니다. 쟁점은 그걸 발행했느냐 말았느냐 보장만 일치하면 끝나는 거예요. 계약이 뭐 무슨 대금이고 뭐 얘기가 필요 없습니다. 그만큼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어떤 청구력이 굉장히 강한 거죠. 네. 그래서 보통 이제 담보를 위해서 대부분 이제 쓰여 지금 실무상으로는 이제 담보를 위해서도 많이 쓰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돈을 빌리고 그다음에 어음도 하나 발행해주잖아요. 1,000만 원 빌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돈이 생겼어요. 이제 손자 아, 돈 생겼다. 1,000만 원을 갖다가 이렇게 1,000만 원하고 이자 약정 안 하는 거 주겠죠. 충분히 이제 그냥 옵니다. 나중에 좀 있었는데 빌려오면서 발행해도 어음을 누가 골고 골라서 수치인 형제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 그 어음은 내라 이럽니다. 그럼 그 어떻게 또 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줘야 됩니다. 네. 어음하고 우리 대여금 채권은 한 별개예요. 유가증권이라는 종이 쪽지하고 이 밑에 반행하게 된 그 사실이 별개입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줘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악의적으로 이걸 그 미처 합격사 면제가 됐다는 사실을 알면서 악의적으로 그 사람을 취득했다는 그런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무조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거래 관계에서 내가 발행한 어업들은 원인된 어업 발행의 원인된 거래가 종료됐습니다. 결제됐습니다. 그 어업을 패스해야지 패스하는 게 낫지 않는 이중면제 책임을 부담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어업을 보면 이제 막 그 국난들이 쭉 있잖아요. 뭐 기재 사항들. 어업은 그 여덟 가지 기재 요건이 다 기재되어야지 어업으로서 효력을 발생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 신문사들은 액수를 분란으로 한다, 지급기를 분란으로 한다, 분란으로 해서 거래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 원칙적으로 이제 불안전은 없는데, 어업을 소멸이 없는데, 편리하게 이제 그런 거래들이 많다 보니까, 객지 복수권을 수요한, 어업으로 취급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어업은 아니고, 백지를, 분란을, 분란을, 메꿀 수 있는, 분단을 할 수 있는 백지 보충을 할 수 있는 보충권을 갖고 있는 소진이 갖고 있는 거 가서 소진이 갖다 기재를 하게 되면 완벽한 어음이 그때 가서 되는 것으로 이제 이런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어음을 일반 거래일 때는 분단을 되도록 특정해서 분단을 채워서 받아야지 나중에 법적으로 어음상 효력이 문제되면 없애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백지된 어음을 어음인 경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어음에 이제 어음을 우리가 받으면 이제 다른 사람한테 배설을 해서 이렇게 유통을 시킵니다. 그러면 어음에 자기 이름을 쓰면은 어음상 문제된 책임을 다 부담하게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배설해 주게 되면 나중에 이제 최종 조정을 거쳐가지고 최종 수준이 이제 발행인한테 어음을 통보하겠죠. 발행인이 구조를 했어요. 취급을 못한 거예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되면 뭐냐? 중간중간에 배서한 사람들도 어음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책임을 가지고 배서주로서 소금을 하는 건데, 시도 소진한테, 그리고 이제 책임을 부담하고 다시 이제 발행인한테 구상해야 되는데, 발행인 그 돈한다는 얘기가 발행인 자격이 많이 안 좋아졌다는 컴플리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내 전자, 내가 어음을 발행할 때 내 전자에 대해서 이나 이런 것들이 신뢰도 있는 부분, 범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업의 책임과 관련된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내가 어업을 받았는데, 이건 실무상으로는 어려울 거예요. 어업을 받았는데 내가 어업을 타인한테 양도하고 싶어요. 근데 앞에 발행인도 좋고, 발행인이 높은 대기업이거나 회사에서 신용도가 좋은 그 기업이고, 또 중간에도 뭐 또 신용도가 좀 좋은 기업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야, 이 정도면 충분해요. 어업은 담보됐다고 공단이나 내가 이제 이 책 어업을 이제 양도하면서 그때 이런 경우에는 자기 이름을 빼는 겁니다. 배설을 하지 말고 어업에 배설이라고 배설하지 마시고 그냥 어업을 요구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최종 수준에 갔는데 그때 어업이 요구만한다. 내 경우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자기 이름이 안 들어가는 사람은 어업상 책임을 지지가 않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그런 경우는 뺄 수 있을 때는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 어업을 어업이 있는데 발행인이 아주 자력이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 자력을 높이는 방법이 어업상에서 뭐가 있냐. 발행인을 한 사람도 추가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발행인이 뭐, 홍익도밖에 없는데, 홍익도 말고, 인격적인 거 하나 더 넣어줘라. 사업, 공공으로 사업하고 있으면 두 명한테 연대체무 부족하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공수관과 지금 일단 있고, 표면에, 모딩이나 크게 해가지고, 보여주면 되고. 근데 이제 아까 우리가 내가 최종 소진이 됐는데, 온라인 그 백지업을 받았어요. 저는 지급기인이 이제 공단으로 와가지고 이제 와서 나한테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약점한테 6개월 후에 받은 사람을 6개월에 청구하게 해가지고 6개월 날짜 쓰고 이제 지급 대신 했죠. 은행 그 저기 그 저기
발행인한테 백지엄을 받으셨어도 그 지급일 내에 지급일부터 이 영업일 내에 우리가 발행인한테 엄을 충분히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문란이 있으면 문란을 우리가 듣고 민간 없이 만들고 발행인한테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냥 백지어음 상태로 청구를 하면 어음상 청구가 아니에요. 왜? 공란이 다 채워줘야지 어음 소득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 쉽게 생각할 때 지급제시할 때 공란 다 채우고 일반적으로 다 보증권 있는 것으로 채무자 판례한다는 추정한다는 거예요. 그 쓰고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지급제시하려면 그 완전한 어음을 지급제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급기일로부터 2어음일, 그러니까 지급기일 플러스 2어음일 내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급장소도 있어요. 뭐 은행 어디 지점, 거기 가서 해야 되고, 뭐 주소, 발행인 주소면 주소지 가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왜 해야 되냐면, 부도가 나서도 채무총주인이 중간에 대서한 사람한테 대서 책임 물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대서 책임을 물으려면 적법하게 지급 제시가 돼야 되는데, 아까 말한 그 지급 제시의 조건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이 지급기일 다음 날 이 업무일까지, 그 다음에 완전한 업무이고, 그 다음에 업에 적혀 있는 지급 장소에 가셔서 원금 달라고 청구해야지 부도가 나도 소금인한테, 대서인한테 원금을 달라고 2차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부분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 네, 뭐 수표. 수표. 옛날에 당뇨 수표 많이 쓰는데 지금 당뇨 수표 많이 쓰나요? 이 당사 수표는 생명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당사 수표는 은행하고 예금 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발행을 해야 됩니다. 지급은 모두 결제가 은행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있죠. 만약에 은행하고 수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수표 거래를 하시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어음은 이제 생명이 10일입니다. 그 지급기일부터 발행일부터 10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음을 이제 받으시면 근데 어음도 유포가 되잖아요. 주변에 막 배서인들이 쭉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발행인도 수표 발행인도 어음을 발행하고 나서 자금적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도가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 발행일부터 이 수표는 이게 단 신용 기능을 허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10일 내 무조건 은행 가셔가지고 지급 대시를 해야 나중에 문제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수표는 이제 그 지급제시를 10일 내에 해야 된다는 거 하고 그렇지 않으면 무슨 불이익이 있냐면 아까 어음하고 비교했을 때 소구인, 배서인한테 배서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10일 내에 지급제시를 안 하는 거예요. 발행인한테 적법한 지급제시는 10일밖에 안 됩니다. 일반적인 민사 책임으로 물어야 되는데 그걸 맞춰주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요 수표를 발행하고 나서 발행이 은행과 수표 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수표를 발행하고 나서 자금 상태가 안 되어서 예금 부족이 부도가 날 수도 있고 또 어떤 뭐 다른 신용상의 뭐 안 좋은 상태를 그 거래 정지처분 명령을 받을 수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부도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행했는데 우리가 발행인을 상대로 부정수표 부정수표법 다수 위반으로 고소할 수가 있습니다. 징역 총으로 1년 이상 10배 이상의 벌금을 처하게 돼 있습니다. 이 공사 처벌이. 근데 문제는 뭐냐? 수표, 자기가 발행한 수표를 회수해 오거나 최종 소진한테 소진으로부터 처벌을 하지 말라는 그런 합의를 받아오면은 처벌이 면제가 됩니다. 근데 그 조건이 뭐냐면, 형사처벌의 조건이 뭐냐면, 최종 소지인이 적법한 지급 제시한 게 요건이에요. 10일 이내에, 지급 장소에 가서 적법한 지급 제시를 해야지 형사처벌도 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민사적으로, 회수를, 소배서인들한테
2차 책임을 물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10일 내에 이걸 하지 않으면 발행인을 형사처벌로 엮을 수가 없어요. 그럼 발행인이 형사처벌 위험이 없으면 자기가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표를 받으시면 10일 내에 꼭 그 해당 장소에 가서 그 지급제시를 하셔야 배서인에 대한 2차 책임을 물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발행인을 형사 책임으로 문제가 돼서 그러면 빨리 합의를 보려고 돈을 갖고 온단 말이죠. 그렇게 될 수가 된다. 아니죠. 어업의 지급 대신은 발행한테 갖고 가서 어업을 앞으로 보여주면서 어업이 됐으니까 어업을 달라 안 될 것 같아요. 네, 보여줘야 됐어요. 그렇죠. 불경증 때문에. 그리고 나서 뭐 안 되면 이제 공중사무소 어떤 이제 구독하고. 예. 그건 좀 지급 기일을 10일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죠. 발행일로부터 10일이죠. 발행일로부터요? 10일. 예. 수표 발행하면 발행일로부터 10일이니까 네, 그러니까 발행한 날 플러스 10일 더하면 11일 동안만 수표는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그 전에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발행일로부터 10일 돼요. 수표 발행한 사람이 수표를 보여주면 중요한 부분은 되는지 공중사무소도 가끔 이용하시잖아요. 공중을 이용하면 수표라고. 그래서 공중사무소 가서 많이 쓰는 게 이제 약소금 공중하고 공중 소비대사 공중부서 이런 거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게 종은 그거예요. 공정증서 작성을 하시면서 거기다가 뭐 돈을 빌려줬다, 5천만 원 빌려주면서 공정증서를 쓰면은 증거능력이 훌륭합니다. 근데 뭐 공정사무소에서 그 증거 변호사가 이 사람이 돈을 대여해주는 당사자의 의사를 막 확인합니다. 그리고 본인인 거 확인하고 그리고 그 확인했다는 걸 변호사가 사인을 해줍니다. 어떤 법률관계는 굉장히 명확하게 공증을 써주는 거죠. 그쪽 기관에서.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 생겨오면, 생기면은 그냥 그 판결이나 이런 거 수월하게 나오는 거죠. 플러스, 알파 분야. 그러니까 판결을 국가의 수목기관을 통해가지고 이 권리구관계를 합동 절차를 밟아서 판결이라는 게 나와야 채무자의 재산에 관계된 절차를 갈 수가 있게 되죠. 수목기관과. 당사자 합의해서 집행력을 부여해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공정 작성의 규정에다가 강제 집행 수락 문구를 기재하는 겁니다. 강제 집행 수락 문구를 공정 작성하시면 넣으시면 나중에 접촉해서 무슨 대금을 주지 않으면 즉시 집행문을 부여받아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집행 절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정부터 그런 측면에 이용하시면 나중에 재판 같은 거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보통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활용이 됩니다. 공정증서 집행 수락 문구를 보셔야 돼요. 그 예, 뭐 이런 공지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문단대로라는 게 있어요. 민사문단 내가 이제 채무자인데 나하고 이제 거래처하는 사장님의 채권자라면서 무슨 대금 채무를 가압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구는 뭐 가압류 통지서가 달라오고 누구는 누구한테 채권이 양도했다고 하면서 채무자가 왜 거래하는 사장님의 재산자한테 양도했으니까 이 사람한테 지급하라는 내용이 달라옵니다. 근데 5천만 원짜리 하나 가압류를 5천만 원짜리 양도했다는 게 두 개가 들어왔어요. 누가 우선하고 누구한테 돈을 줘야 될지 정확하다는 말이에요. 잘못 줘버리면 순서에 맞지 않게 우선권이 있는 사람들한테 순서에 맞지 않게 줘버리면 이중으로 줘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끝까지 불참되어 있습니다. 이랬을 때 어떤 동일 채권에 관해서 금전 채권에 관해서 채권자들이 다수가 발생하면은 그때는 채무자 입장에서
누가 이제 돈을 줘야 될지 모르겠다. 일단 법원에 가셔가지고 공탁해버리시면 됩니다. 그러시면은 나 공탁해놨으니까 채권자라고 하는 사람들 법원 가서 확정해서 사다가 해버리면 끝납니다. 그럼 자기 채무에서 변할 수가 있어요. 두 사람이 들어왔다고 해서 내가 난 누구한테 줘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안 줘요. 안 주고 있으면 뭐냐? 지체 책임은 계속 유발되는 거야. 지연이자를 부담해줘야 되는 거야. 누가 채권자인지 확단하는 것도 불안정하고, 또 지연이자 부담도 하고, 그런 불이익들이 있잖아요. 그런 불이익들을 명하기 위해서 법원에 가서 그냥 한다는 게, 공탁해버리면, 예, 그런 게 해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 있습니다. 지금 연령들 좀 안 나타났다. 이제 간이한 거죠.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채권 원인이 이제 큰 다툼이 없어요. 신청을 하죠. 신청도 써서 뭐 얼마 나한테 보충하는 거라 증명명 신청해서 법원에 가면 원인을 보고 아 이거 있네. 증명 결정을 딱 내려줍니다. 상대방한테 통지를 하죠. 상대방한테 결정문이 가면은 2주 동안 아무런 단수치가 안 나와. 판결하고 똑같은 노력이 같이 하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긴 변론주 일반 소송은 변론이라고 할까 당사자가 법정에 와서 내버리고 어떻고 저쩌고를 이렇게 다툽니다. 구분으로 주장을 하는 절차를 갖게 됩니다. 여러 절차를 갖게 되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소송하는 최소 6개월 정도 간단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지금만 결정하는 데까지 나는 송달까지 잘해 한달 반을 못하죠. 그게 끝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비용을 적용하는 거 일반 소송에 비해서 인지에서 10분의 1, 그 다음에 송달이죠. 사안을 봤을 때 이거는 당사자의 관심이 없어요. 지금 명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명령이 이제 왔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금액이나 회사를 갚았는데요. 나한테 또 달라고 지금 명령 차용 중에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정당한 주장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2주 내에 꼭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게 됩니다. 2주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송달 받은 날로부터 제출하지 않으면 그냥 확정이 돼서 그 결정문대로 이행을 보장하게 됩니다. 법원에 어떤 결정을 한번 바꾸면 결정이 나면 바꿀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꼭 2주 내에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이의를 신청하게 되면 일반 소송 절차로 갑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당사자가 법원에 와서 이슬로 자기 주장을 얘기해서 이런 변론 절차를 거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통제를 합니다. 이의가 없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 확정이 되는 거고 집행원을 통해서 나의 절차를 절차로 보게 됩니다. 이 신청은 꼭 2주 내에 한다 해야 된다는 거고 상당히 힘들다. 이게 계속 또 고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고 있는 형태 사업자들 지원하기가 법이적으로 주택 임대차 법하고 같은 취지입니다. 그런 것과 같은 것. 이 상가 그 임대차 보호법을 때 보호를 받으시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일단 건물은 저기 영업용으로만 되는 것만 돼요. 내가 사업을 위해서 임차한 건물만 되지 친목회를 위해서 이걸 임차한 건물에는 상가할 때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대항력이라는 걸 갖춰야 되잖아요. 주택처럼 집에 이사를 가시면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그다음에 그 인도를 받아야 되죠. 받고 또 그러다가 또 뭐 무선전제까지 하려고 하면 동사무소 가서 확정 이사까지 받아야 되는 거죠. 주택처럼. 착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수준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을 하잖아요. 사업자 등록을 하실 때, 이 보호를 받으려면 사업자 등록 주소지하고, 임대차 하는 목적물 주소지가 일치해야 됩니다. 그 사업자 등록, 각 세무서가, 여기에 임차인이 없는지를 공시해줘요. 그 세무서에 신고된 주소지하고 틀려버리면, 나중에,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꼭 보호를 받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도를 받으셔야 되겠죠. 이거를 받으면 어디는 어떻게 된다. 소유자가 바뀌어도 새로운 소유자한테 내 유차권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또 나가셔서 그 사업자 등록하시고 그 가세가 세무서 가셔가지고 그 임대차 계약서 들고 가세요. 원본 들고 가셔가지고 거기다 확장일자까지 이제 받아오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가세요. 받아오시면 그냥 나중에 그 건물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그 다음날 근저당권 이제 그 건물에 설정될 수가 있어요. 내가 확정일자까지 받았다. 그러면 이제 근저당권자가 이제 분별을 신청할 거예요. 은행이. 그래서 내가 되면은 요 확정일자 찍은 순서에 따라서 날짜에 의해서 근저당권보다 우선하니까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해서 내가 때문에 이제 임차 임대차 보증금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없으면 이제 우선 면제에서 줄 수가 없는 거죠. 확정일자까지 꼭 받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임대차, 지금 현재 임대차 보고는 이제 계속 보증금이 올라갔어요. 모든 임대사업자를 보호하는 건 아니고요. 일정, 보증금 일정 금액 이하인 임대, 임차에 대한 보호합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서울이 사업입니다. 임대차 보증금. 근데 제가 2억에 200이다. 월세가 2억에 200이다. 그러면 이게 보호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보증금은 당연히 되는데 월세 어떻게 감안하냐. 100만원이 되더랍니다. 100만원에 100이니까 2억이 되는 거죠. 4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보호 대상이 됩니다. 근데 2억에 300이다. 그러면 5억이 되니까 이런 경우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 대상이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법이 또 하나 바뀌었어요. 그걸 일단 말씀드리죠. 원칙적으로 1점 중 이하의 보증금에 다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확정일자까지 받으셔야 되고 주소 바꿔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데 이게 날 우리는 이제 그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거기 사업자 등록하고 그다음에 인도 받아가지고 그냥 답답만 하고 뭐 확정일자도 받지도 않았고 천수이 구조당권자들이 많아가지고 어떤 뭐 어떤 특별한 다른 어떤 조치 안 해놨어요. 근데 그 와중에 천수이 구조당권자가 은행이 이제 임대인 건물을 경매하는 거죠. 경매해가지고 사실 다 포기를 했어요, 그냥. 내 보증금은 한 5천만 원인데, 나한테 배당하려고 순서가 안 온다는 거죠. 그렇다고 그때 가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또 이제 소액 임차 보증인들, 임차인들 보호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서울인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보증금 6,500만 원 이하이면은, 건물 가격의 3분의 범위 내에서 2,200만 원을 먼저 배당하고 싶어요. 최우선적으로 소액 임차인 보호하기 법이 그렇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건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내가 영업하는 건물이 경매가 되면 막 통수사가 오잖아요. 배당 요구 종기 기간이 있어요. 법원에서 언제까지 채권이 있으면 신고하라고 그때 가셔가지고 신고를 꼭 하셔야 됩니다. 신고 안 하시면 그냥 배당 그 절차에서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우선 소액보증금 6,500만 원인데는 2,000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그때는 꼭 배당요구 종기 전에 법원에 채권 신고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배당금이 작아서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국세는 관세 빼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 먼저 우선해서 3분의 1을 뛰어봅니다. 소액임차 보증금을 위해서 그 순서가 보증금 우선해서 돈을 줍니다. 근데 금액은 이제 배당 이제 건물 가게 3분의 1 범위 내니까 3분의 1이 남아야 되거든요. 남은 전액에 대해서 배당 요건이 되면 주는 거죠. 6,500 넘어가면 이제 최소 보증금 6,500. 이거는 진짜 영세 소액 임차 임차인들 보호하겠죠. 해외 보호하겠죠. 계속 이 금액이 올라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뭐 그러면서 그때부터 우선된 거거든요. 1년 동안 그 사이에 누가 더 우선권자가 들어와 버리면 수기가 밀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약서 체결하자마자 사업자 통과서를 가셔서 거기서 계약서까지 확정자 다 받아와야지 깔끔한 겁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오늘 임대차 딱 계약을 체결하고요.
양반이 오늘 당일에 근저당도를 무슨 조용히 진행 가서 은행이 보증금 2억을 받은 다음에 은행 가서 또 깨끗하다라고 또 해놓고 또 2억을 대출을 딱 받아요. 대출 받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합동 일자를 받으면 이깁니다. 그 당일날 가서 받아버리면 문제가 9일날이지만 6일부터 이토가 가지 않았죠. 2일부터. 네. 그러니까 이게 대학을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 대학력하고 우선 면제는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근저당권은 당일날부터 발생합니다. 접수에 의해서. 아니죠. 밀리죠, 하루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계약 체결하고 학생일자 받고 나도 다음날 한번 확인을 하셔야 돼요. 다음날 좀 내 절차가 우선 면제 확보되는 절차를 다 취하셨어도 다음날 등기금 한번 떼어가지고 한번 확인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공일날 설정이 되면은 1일부터 이제 대한민국 우선 면제 생겨가지고 하루가 외치게 돼 있어요. 그게 좀 문제긴 해. 예.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어쨌거나 그 상인들이 어떤 건물을 임대해서 장사를 하면 뭐 임대인이 봤을 때 우리가 장사가 잘 되잖아요. 그럼 이제 임대인이 자기가 하고 싶어져가지고 내주시려는 분이 가끔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상권이 다 형성되면 이제 그걸로 다 먹으려고 이제 나가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최초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5년간 계약 개시권을 이제 인정해주지 임차인한테요. 5년간 임차인. 그러니까 뭐 아직 5년도 안 됐는데 나가라고 그러면 아니면 계약 개시할 거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기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전 1월 전부터 1개월 전부터 6월 전 사이에 나는 계약 개시한다 의사 표시를 하셔야 돼요. 이때 아주 일을 중요한 의사 표시는 뭐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건 모르겠다고요. 내용지 목표로 임대인한테 보내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하셔야지 계약갱신이 계속되는 거예요. 뭐 약 간사다가 아무 말 없이 그냥 이 임대인 계약을 종료시키고 싶으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임차인한테 내용적인 계약갱신 거절 의사 표시를 해야 되거든요. 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기준 계약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임대차 계약 기간보다 그냥 1년만 계시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5년 동안 보장을 받으신다면 의사표시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 구두라도 상관없어요. 아니, 문자로 보내서 카톡으로 보내시든지 뭐 하는데 전화 통화하고 뭐 그런 단계로 내렸죠. 내용이면 다 확실한 거죠. 요거는 예전에는 이게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 임차인에 한해서만 5년간 계약 갱신권이 인정되는데 최근에 법이 개정돼가지고 2014년 7월 1일 이후에 그 임대차 계약부터는 임대차 보증금 액수와 상관없이 그리고 다 모두 보장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됐습니다. 5년 지나면 네? 5년 지났을 때 5년 계약 지나면 이제 그때는 갱신권은 없어지고 계약이 종료되거나 다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되죠. 체결했을 때 다시 5년 된다.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본인이 하는 사업이 단기적인 사업이 아니고 내가 어떤 영업활동회에서 상권을 크게 이렇게 만들고 어떤 영업권들이 좀 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별도로 장기 계약을 좀 하시는 것도 복잡해서 임대차 계약을 하실 때 계약을 1년 단위로 하지 마시고 1년이 장기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보면 뭐 유통하시는 분들, 뭐 백화점이나 이런 큰 대형 유통하시는 분들은 자기네들이 한, 만약에 뭐, 이랜드 같은 데가 어느 개발 지역에 들어간다. 자기가 영업을 하고 거기다 상권이 확 터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대기업 같은 데는 한 20년 이렇게 늘어났다고 10년씩 인식으로 그렇게 됩니다. 군인 분 갔을 때, 장기적인 여기서 영업을 확보하고, 그리고 주식회원들이 장기계약을 그리고 이제 왜, 다만 이제 이런 계약 개시권을 저희가 행사하려면은, 우리가 이제 주의행이 없어요, 체험계. 그것도 이제 상세하게 이제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3기 차임을 연체한다든지, 3기라는 거는 연속해서 3기 차임을 주는 게 아니고, 차임액이
3개월 분에 이제 초과되게 되면 계약된 신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이제 그 임차인 중에서도 이제 머리 쓰신다고 표현해야 될까? 계약된 신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약 임대인이 아주 미심하게 이렇게 두 달 반치 정도만 차임을 계속 미룹니다. 3기 되면 그냥 폐지권을 당하니까, 폐지를 당하니까 이제 두 달 반치 하면서 이제 임차인에서 감독사업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3기에 따른 전체 합대가 3개월 임대료가 넘어가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되고요. 계약 해지 권을 할 수 없다는 그 다음에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임대인으로 내건물이 이제 재건축을 해야 돼. 재건축을 할 수밖에 없고 지금 노화돼가지고 안 되는 문제 노화돼서 재건축을 해야 돼. 그러니까 당시 계약 갱신권 있는 거 알지만 그런 거 그냥 좀 나갈 수밖에 없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 임대차 계약 체결할 당시에 임대인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랬을 경우에 그 양해를 구했을 경우에 해서 계약갱신권을 거부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는 없어요. 제가 여기서 간단하고 이제 지구 단위가 돼가지고 재개발하는 경우들이 사법령에 의해서 그 지역이 소급될 수밖에 없는 경우 이런 경우는 계약갱신권이 제한이 됩니다. 우리는 손해배상 부분이 문제인데 그러면 아마 일반 그 도시사업 적부사업법에 의해서 아마 손실보상, 이주비 뭐 이런 건 나올 거여서 아마 임대인만의 직접적인 그런 책임을 손해배상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임대차 뭐 중요한 게 계약갱신권은 임대차 계약은 종료된 1월에서 6월 전 사이에 대중명으로 보내시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인데, 아니, 보증금을 받아야 다른 데로 나가는데, 이전을 해야 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줘요. 근데 우리가 이사를 가버리면 계약력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사, 다른 데 가서 이사도 못 가고, 영업도 못 하고, 그렇다고 여기 계속 있을 수도 없고, 지기도 이전해가지고 영업해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게, 그 계약력을 유지해 줄 때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입니다. 법원에다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하시면 그 해당 부동산에다가 등기부에 기재가 됩니다. 등기 임차권이. 그럼 지장 각서도 기존의 그 임차권 우선 면제권이나 계약력이 계속 유지가 돼서 나중에 보증금을 회수할 수가 있는 거죠. 확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그냥 싸우다가 가시면 계약력 없어지고 권리에서 밀려버리게 됩니다. 이거 요즘 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상점도 자꾸 오더라고요. 라이프 스포츠사에서 왜 그 정식 프로그램 안 쓰고 있느냐 그래서 회사 보도할 거고 뭐 한다니까 말이 그 그런 것들 내용이 오잖아요. 게임들 한쪽에서 뭐 영업에 한 방식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도 요즘 최근에 많아요. 그런 경우 우리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직접으로는 저는 불법 국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안 되죠. 사용하게 되면 저작권 위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작권 위반이 되게 되면 형사처벌을 좀 받게 되고요. 손해배상 지급도 부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뭐 낚시 끌리는 형태를 어떻게 안 쓴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업체들한테 내용 좀 막 보내가지고 불안해 하는 거죠. 근데 통상 보수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많은 업체들을 보수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일반적인 그 매출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매수사 같은 데서 그런 형사 법적인 수단들을 쓰는 거죠. 불안하면 가서 사게 만들라고 또 합의 받습니다. 이거 뭐 얼마에 합의 이제 잘못 썼어도 뭐 새 물건 사고 합의금 얼마 50만 주면 인사하고 형사 다 뚱쳐서 이렇게 해결해 줍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매출을 늘리고 큰 회사를 상대로 이제 사업 법정 소송까지도 가고 있는 형태죠. 근데 뭐 이 문제는 뭐냐면 민사는 대충 이제 손해배상액은 얼마냐. 만약에 내가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했다 그러면 그 같이 상대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됩니다. 민사에서는. 근데 민사 그 사용했다는 거는 누가 입증해야 되냐. MS에서 입증을 해야 됩니다. 입증 자료 만들려고 보조를 합니다.
투자해가 당연히 받고. 근데 이거는 뭐냐, 친고죄 반이나 불발죄예요. 합의 보면 다 처음으로 안 받습니다. 그래서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으니까 MS사가 입증하는 거 좀 본인이 보고 입증할 것 같으면 빨리 한번 보시고, 입증자에서 전혀 없는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가 어렵겠죠. 그러면 본인께서 판단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돼요. 그래서 형사적으로 이제 뭐 벌금형인데 뭐 크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언제까지 합의를 보시면 되냐면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합의 보시면 형사 책임 공소 각각 공소 티가 판결 나옵니다.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는 거죠. 법은 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합의보라고 돼 있습니다. 합의 보면 처벌 안 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1심까지만 함께 보시면 돼요. 자, 일단 하시면서. 이제 뭐 파산 회생들만 하던데요. 뭐 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채무자가 돼서 뭐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부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주위에 대해 채무자가 파산 회생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재무적으로 재무적으로 채무 초과 상태에서는 결제 못할 지급 디폴트 상태에 있는데. 이거를 좀 유예하거나 면책하거나 갱생해주는 제도들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하는 게 개입해서 파산, 그 다음에 이제 파산 절차를 해줘요. 파산은 귀찮다는 겁니다. 법원이 이 사람 재산을 가지고 다 강제 매각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안분배당 해가지고 귀찮다고 그리고 나서 채무에게 남는 채무는 면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규제에 시달리지 않게 됩니다. 회생절차는 뭐냐,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임대소득이든 연금소득이든 사업소득이든 간에 소득이 있으면 소득에서 생계비를 다 공제합니다. 순소득이 세금 다 뺀 금액에서 생계비, 가족 수에 따라 틀리죠. 부양가족에 따라 틀립니다. 약간의 또 여기가 좀 지금까지 애들 교육비가 좀 유난히 들어가는 것으로 반영도 해줍니다. 그래서 생계비를 뺀 금액을 가지고 그 금액만 가지고 뭐 5년 내지 10년 변제 계획을, 내가 변제하겠다는 그 계획을 이행을 하면은, 나머지 채무는 다 면책이 됩니다. 내가 10억의 부채가 있어도 내 지금 소득이, 10만 원 밖에 안 됐다. 뭐 생계비가 한 50만 원 들어갔다. 그럼 150만 원만 가지고, 1년에 1,500, 1,800, 10년 정도 하면은, 1억 8천. 요 정도 변제를 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낑낑 대면서 좌절하시고 그때 서초동에 채무자 보류 사건을 봤는데 그렇게 할 상황이 아닌 거죠. 이 세상에는 혼자 다 증거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위 사람한테 물어보시고 그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파산은 채권자 개인 원가지라고 내가 추정하고 공기관에 사는 게 있어요. 금융권 채무에 관해서만 운영되는 거고, 법원에 사는 거, 그래서 여기 법원에 사는 건 뭐 금융권 채무자뿐만 아니라 일반 채무자도 다 저기 채무 조정의 대상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채무자가 다 지급 불능 상태는 지급 불능의 우려거든요. 생계 유지하면서 빚을 갚지 못한 상태가 되면 이용할 수 있는 거고, 파산은 뭐 일반하고 보통 이제 법이 두 개 나눠서 하는데요. 절차는 똑같습니다. 딱 법이 파산됩니다. 이거는 개인이 소득이 없을 때 빚에서 해방되고 싶다 그러시면은 활용하는 절차입니다. 회생제도는 개인 회생하고 이제 일반 회생 절차가 있는데 그 구별하는 기준은 개인도 채무액이 얼마냐가 기준이 됩니다. 채무액이 담보채무 10억 원까지 그다음에 무담보 채무는 5억 원까지는 개인의 세금 같다. 개인의 경우에는. 근데 이걸 초과하게 되면 일반의 세금으로 가고요. 법인은 무조건 일반의 세금으로 갑니다. 요 두 개를 구별할 시기는 뭐냐면요. 개인의 세금은 한 개인의 어떤 삶의 재건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10억, 5억 초과되는 것들은 기업으로 받아주고 기업의 채무를 조정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차하고 요건들이 틀립니다. 그 개인의 세금은 법원의 직권주의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채권자들이 동의를 안 해줘서 법원에서 이거는 회생 신청 인가해주고 면책 결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법원의 직권입니다. 근데 일반에서 5억 원 초과되시는 분들은 채권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를 받으려면
싶었더니 이제 쉽게 안 해요. 견제를 높일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게 됐고. 그래서, 5억원 추가되면은 근저당권자들, 그 담보채권자들은 4분의 4, 일반 채권자는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야 인가가 되고, 법원은 직권으로 규정은 있지만 실무상은 거의 인가를 안 해줍니다. 채권자들의 동의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뭐 개인회생 같은 데는 변제 기간도 짧습니다. 5억 미만이었는데 5년만 자기 소득 중에서 순소득 가지고 순소득의 생계비 뺀 그 금액 가지고 5년만 변제를 하면은 나머지 채무들 다 면책이 됩니다. 원금하고 이자 다 면책이 됩니다. 근데 일반에서 5억 초과되는 데는 10년을 변제하셔야 됩니다. 변제 계획안 10년을 그렇게 써야 됩니다. 장기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떤 자기가 사업을 하는데 또 이게 좋은 게 뭐냐면 기업을 하다 보면 내가 갑자기 지금 장사를 안 되지만 내용이 뭔가 잘될 것 같다. 이 단기적인 금융 정책을 돈이 못 돌아가지고 내가 사업을 지금 넘어지는 것만 안타깝다. 그때는 회생신청하면 좋습니다. 왜냐면 회생신청을 해야 개시 절차가 되면은 개별 집행이 다 스탑이 됩니다. 그 절차 내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회생인가 동안은 다 스탑이 됩니다. 회생인가 결정 나서 1년 걸립니다. 그럼 1년 동안 회사를 채권자들은 시달리지 않으면서 기업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그 일반회생은 개인회생은 한 인용률이 한 90% 정도가 넘어요. 근데 일반회생은 인용률이 한 20%밖에 안 됩니다. 근데 왜 80% 되는 사람이 다 일반회생 절차를 신청하느냐. 단기적 금융정책을 시간을 걸면서 기회를 잡기 위해서 이용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고 기업이 어려울 때는 그런 방안을 한번 이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강의 절차가 됐을 때 이제 좀 문제될 때 이게 뭐 범죄 저지르고 범죄와 관련된 손해배상 책임은 면책 저기 학생 절차를 할 수 없어요. 파산도 안 되고요. 가끔 보면은 범죄에 관련된 채무자들이 그 회생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뭐 용납해주면 안 되죠. 다 면책을 받으니까. 그럴 때는 채권자로서 이해관계인이 저런 회생의 요건이 안 된다 이의를 제기하면 기간적으로 전체 채무를 이해하도록 강제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회생 신청이나 파산 신청할 때 채권을 빠뜨리지 않는 게 중요해요. 중간에도 이렇게 빠뜨려 버리면 안 돼요. 면책의 효율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 채무에. 네, 제가 뭐 강의는 이거도 제가 준비하고 다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문 몇 개 받고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질문 있으세요? 임대차 보호법이에요. 사업자인데 개인 사업자인데. 제가 그분을 제가 이렇게 명언을 주시면 예 제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확인을 해가지고 예.